아니 잠깐만요. 수습도 안 하고 이대로 어딜 가시려고? 아 그런데? 에이?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나? 그렇지. 아 앞에 거 빠지네요. 마치 달팽이 집을 떼어내듯 트럭과 짐칸이 둘로 딱 분리됐다. 와 이게 왜 분리가 돼요? 아 이게 이제 뭐야? 평상시에 우리가 화물차 써야 되니까. 아 이 장비를 실을 나가면은 화물차 써야 되거든 우리가. 예. 평소 작업을 할 때는 짐을 싣는 트럭으로 사용하다가 일반 트럭인 거죠. 아... 여행 갈 땐 짐칸을 실어 캠핑카로 변신한단 말이죠. 괜찮네요. 무게가 어느 정도 돼요? 한 2톤 정도 나갈 거예요. 2톤. 못한 사람들은 이거 지게차로 내려야 되거든. 지게차로. 예. 근데 이게 지게차가 필요가 없어요. 이거는. 저 괜찮아요. 저렇게 있는 것도? 아 괜찮아요. 예. 이게 태풍 불어도 괜찮아요. 발 한 개가 한 5톤 이상 버티니까. 세상에. 뭘 보고 배우신 거예요? 아니요. 제가 이제 그 내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도면을 그려놓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. 내부 역시 손수 만들었다는데 그 문을 열자 오 완전 집이에요. 이야 그냥. 원룸을 아,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. 아늑한 집이에요. 원목으로 아늑한 분위기는 물론 온까지 신경 썼다고. 이게 샌드위치 판넬 붙이고 스티로폼을 50mm 대고 또 이 평벽 붙인 거예요. 여기에 널찍한 샤워 시설까지. 오 물도 잘 나오네요. 아 이건 이제 온수도 나오고 냉수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. 아내 건강을 위해 환풍기까지 설치한 조리시설 그리고 냉장고 가정집에 있을 법한 냉장고까지 완비. 아, 웬만한 집보다 더 나아요. 아, 여기 전기가 들어오나 봐요? 아 태양광 발전 요 저 지붕에. 캠핑카에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는 요 태양광 발전을 사용한다는데. 아 이게 그 생산량이 1kW. 또 1kW면은 그러니까 요 캠핑카 전체를 다 쓰고 남지 전기가. 무공해 에너지원의 유지비도 어머. 최소화. 보일러도 태양광 에너지로 작동되니 전기요금 걱정은 제로. 달리면서 충전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럼 아, 만드는데 돈 꽤나 들었을 것 같은데. 이게 한 1,200만 원 정도. 한 1,2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거야 아마. 아마 완제품 아마 한 3,000만 원 정도 줘야 될 거야 아마.